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테두에셋 중개법인의 박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드에셋 중개법인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추천 물건은 궁평항에서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32평형 펜션 빌라와 수익성 높은 평택시 송탄의 레드던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경기도 유일의 국가 어항 그리고 대표적인 관광 어항이죠. 궁평항 인근입니다. 바로 이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펜션 빌라인데요. 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조암 IC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궁평항에서는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펜션 빌라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72.42제곱미터, 분양 면적 83.23제곱미터인 32평형 주택입니다. 규모는 두 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 15세대입니다. 4층은 펜트하우스로 지어져서 궁평항의 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조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 3개와 욕실 2개, 1층에는 텃밭, 그리고 글램핑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8년 9월에 준공된 후분양 주택입니다. 매매가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징으로는 궁평항 최초의 전원주택 수익형 빌라이고요. 도보로 5분 거리에 궁평항이 있어 싱싱한 해산물과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접할 수 있는 게큰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CCTV, 현관 보안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외부 마감은 화강암 조적으로 마감되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약자의 편의시설에도 꼼꼼히 신경을 썼을 뿐더러 1층에는 작은 텃밭과 글램핑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말에 멀리 나가지 않고 집에서 레저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게큰 특징이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왠지 벌써부터 바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궁평항 2분 거리 정말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 지금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있는 곳이고요. 아주 넓은 면적 자랑하고 있네요. 방 3개, 욕실이 2개 나와 있죠. 게다가 옥상에는 뭐 텃밭까지 준비되어 있고 1층에 가보시면 글램핑 시설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궁평항의 최초 수익형 펜션 빌라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그럼 이 주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변 지금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작년 인구 1위라고 하거든요. 어떤 호재들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들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 여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궁평항 초입에 위치해 있고 조암 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궁평항의 수산물 직판장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해변가는 해송숲이 드리워져 있으며 국제 요트 경기장과 승마클럽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와 상업지역 개발지가 주변에 인접해 있고 안산, 인천, 수원, 군포, 서울 등이 평균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입지 여건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에서 송산역까지 순환 전철 노선이 신설되면 강남까지는 약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고 물건지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궁평항은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항구인데요. 궁평항 건설 공사 사업과 궁평리 종합 관광지가 조성되고 화성시의 축산 R&D 단지인 에코팜 랜드가 조성이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관광 휴양 레저 산업인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화성은 해양 관광 레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홍지구 간척지 개발 사업과 화홍 바이오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서 바이오 첨단 업종과 관련된 12개 업종의 산업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서해를 둘러싼 경제벨트 지식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화성은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 호재가 매우 풍부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뭐 조성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화성 바이오 산업단지, 에코팜랜드, 뭐 종합 관광지까지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너무나 넘쳐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이 위치도 너무나 좋은 게 지금 궁평항 바로 인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자, 이 주변에 보니까요, 뭐 서울이나 수원 어디든 가도 40분 되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
이런 위치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변에 보면 뭐 지금 국제 요트 경기장의 승마 클럽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입지적인 장점까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핵심만 해서 딱 저희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핵심 투자 포인트 좀 요약해 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평항 최초의 수익형 펜션 빌라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궁평항 초입의 위치에 있어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펜션 빌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서 관광지인 궁평항의 인근에 있어서 임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좋은데 가격까지 좋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 가격이 어떤지 메리트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가격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아, 주변 시세 상당히 저평가된 금액이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 1억 4천, 월세 시에 1천에 월 80만 원이 예상됩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2천만 원 활용해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실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 3,800, 월세 시에 4,800만 원입니다.